라는 곡 중에 그 피의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. 이 녹음은 아까 녹음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. 아까 그건 이제 미네스타 그 오케스트라 홀에서 녹음이 된 거고,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텍사스 그 달라스에 있는 그 터틀 뭐 무슨 아트 센터인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녹음된 곡이고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큽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르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합창단이 연주가 합창단이 이제 있고 앞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넓은 홀의 그 입체적인 그 공간감 같은 게잘 재현이 돼 있는 녹음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얼만큼 입체적이고 투명하게 넓은 오케스트라의 공기 냄새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지가 이제 이 녹음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오르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재생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뭐 소프라노도 등장하는데 그것과 오르간과의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가 실제 실현을 듣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그걸 재생해 줄수 있는지가 이제 이 녹음의 가장 큰뭐 난이도라고 할까요?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얼만큼 실제로 듣는 실제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
그 이제 지금